올라가기 전에 얼굴 붓기도 뺄 겸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선배님인데 굉장히 많은 팬분들 봐주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현진이를 위해 우리 엔젤 여러분도 밥 잘 챙겨 드시나요? 1년 어디다 챙겨 드시나요? 어디 왔어 우리? 그냥 뭐 팬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 받으신 것 같아서 쉽잖아. 나팀 이거 카메라 좀 찍어주세요. 너무 어두워야지 이쁘게 나와. 이야, 우리 천지 형. 어? 어디가 살지? 이제 신경 쓰이고. 미치지 않으세요? 이제 신경 쓰이나 이제? 진짜 밤새 연습하고 있는 숙소에서. 숙소의 베란다에 보면은 우리의 저희 모습 비춰요. 거울처럼 밤새 춤 연습해요. 창조분하고 같이 해요. 네, 저희는 항상 연습 연습벌레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컴백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기대에 네, 정말 더 열심히 좀 쭉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 결과 있기에 이제 좋았습니다.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 방송 무대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 팀탑을 10잔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기가 첫 반으로 팬칼라는 아니 내 조명이 좋아. 민지야 나도 좀 해봐. 되게 꼬셔야 되나? 민지야 좀 강하게. 그럴 줄 알았어. 아 좀 봤어. 좋았어. 정이죠. 엘조밥처럼 제 팬분들 식사를 하겠고요. 도와주시면 직접 사비로 50명이에요. 팬분들이 맛있게 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르네요. 팬미팅! 첫 방! 오늘 제 틴탑이 밥을 쏩니다. 사실은 엘조 형이 팬미팅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모아서 회의를 했죠. 네,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어요. 팬분들이 항상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밥을 식사를 같이 대접하는 건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한끼 사드리자. 그렇지, 밥이라도 한끼 사드리자 이런 취지로. 그때 엘조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하고서 막 카드를 막 내가 둘 다 할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대신에 저희 이번 앨범에 러뷰 많이 들어주세요. 네, 러뷰 러뷰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엘조 형이 맛있게 밥차를 네, 여러분들께 소개되었는데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통큰 남자 엘조 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팬들 좀 이따 뵙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자. 바이. 지금 저희가 이제 팬들을 보러 갑니다. 역시 엔젤은 살아있네요. 짱짱맨. 하나 둘 셋. 엘조군이 저희 팬 여러분들께 쏘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엘조가 쏜다. 그렇죠. 엘조 형이 쏜다. 지금 팬미팅이 끝났는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음식을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SNS에 올려주세요. 맞아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엘조 고마워. 고마워. 샵 엘조 고마워. 이렇게 올려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